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기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꿀팁,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 잡는 방법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코드를 잡을 때는 이 손가락 첫 마디가 지판과 최대한 직각이 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처음 기타를 치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일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코드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눕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코드를 잡을 때는 누르는 이 기타줄도 중요하지만 안 누르는 기타줄의 소리도 깔끔하게 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누워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기타줄이 생기게 돼요. 그래서 첫 마디는 최대한 지판과 직각이 되게 잡으셔야 누르지 않는 기타줄도 소리가 제대로 나게 되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코드를 잡을 때는 프렛에 최대한 가깝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제 같은 C코드를 잡아도 여기서 잡는 것과 최대한 프렛에 가까이 잡는 것은 소리가 확연하게 달라요. 같은 힘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잡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한 소리가 나게 되겠지만 그냥 위치만 바꿔도 이런 식으로 깔끔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는 이 프렛에서부터 새들까지의 줄이 울리게 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프렛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프렛에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까이 가면 프렛에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소리가 더 깔끔하게 나죠. 그래서 적은 힘으로 쳐도 프렛에 가까울수록 소리는 깔끔하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, 넘어가면은 아예 이 다음 프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가 코드를 잘 잡았는지 확인하는 방법, 코드를 잡은 후에 한 줄씩 튕겨보는 겁니다. 이런 소리가 나야 제대로 된 E 코드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 눌린 상태에서 스트럼을 하면 소리가 섞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잡은 건지 잘 모르게 돼요. 그래서 내가 코드를 잘 잡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한 줄씩 튕겨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안 들리는 줄이 있으면 왜 안 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손가락의 위치나 자세를 조정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. 오늘은 이렇게 기타 코드 잡는 방법에 대한 꿀팁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. 이제 기타를 연습하시면서 깔끔한 소리로 재밌게 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